2023년 고2 모의고사 3월 38번 문장넣기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단락 일단 문장넣기 문제다 보니까 순서 문제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순서의 단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지. 그런데 이 단락 그 외에 나름대로 이제 그 빈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조금 나올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lectric communication. 전기적 의사소통이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 물고기에게서. 그러니까 물고기는 전기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거야. 그럼 이 단락은 뭐에 관한 얘기냐? 자, 어떻게 물고기들이 전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이 단락은.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펼쳐지지. 어떤 식으로 전기적 의사소통을 하는지. 자, 그 전기 신호는 만들어집니다. 특별한 전기 기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몸 안에 있는 어떤 전기 기관에서 이 전기 신호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그 신호가 방출될 때, 방출될 때, 그 전기 기관은 will be negatively loaded. 이거는 음으로 음전하가 될 것입니다. 이거야. 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러니까 음전하가 될 것입니다. 뭐에 비하여? 그 머리에 비하여.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 비해서 아마 그 전기 기관이 있는 부분이 음전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지? 그 물고기 주위에. 그러니까 머리 부분은 음전하가 아닌데 그 전기 기관이 있는 부분은 음전하가 되면서 그 물고기 전체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다. 자, 그러면서 약한 어떤 전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보통의 근육세포에서, 일반적인 근육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언제? 그들이 수축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육세포에서 근육세포가 수축할 때도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거야. 2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전기기관에서는, 그 전기기관에 있는 그 근육세포들은 연결되어집니다. 더큰 덩어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그 전기 기관 안에 있는 근육 세포들이 더큰 덩어리로 연결되어지는 이것은 만듭니다. 뭐를? 전체적인 전류의 강도를 더 크게 만듭니다. 뭐보다도 보통 일반적인 근육 세포보다도 더큰 전류의 강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그 물고기는 그 신호를 변화시킵니다. 어떻함에 의해 그 자기장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또는 그 방출의 어떤 주파수, 방출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 또 신호를 변화시킨대. 그지? 그리고 그 시스템은 오직 작동합니다. 어디서? 작은 거리, 그러니까 짧은 거리에서만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1에서 2m, 요 정도에서만 작동한다는 거야. 그지? 넓은 곳에서는 작동을 안 한대. 그런데 이것이, 자, 이것은 뭐니? 뭘 가리키니? 이 시스템이 오직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하는 이것은 장점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가 들어가지? 그 종들, 어떤 종들? 그 신호 시스템을 사용하는 종들은 종종 큰 무리로 살기 때문입니다. 뭐와 함께? 몇몇 다른 종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다른 종들은 또 다른 신호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이용해서 전기 신호를 만들지 않겠니? 그런, 이런 다른 종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장점이래. 이러한 점이 가리키는 것은 뭐니? 바로 그 시스템이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한다는 거, 이거겠지. 그럼 왜 이것이 장점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이유를 던지는 거야. 만약 많은 물고기들이 동시에 신호를 보낸다면, 그지? 똑같은 그 동시에 신호들, 그들만의 신호를 보낸다면 그 짧은 범위가 뭐 한다? 바로 간섭의 위험을 어떻게 한다? 줄여줄 것입니다. 짧은 거리 안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왜? 아주 긴 거리 안에서 작동하면 서로 간에 그 신호에 간섭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그러한 간섭의 위험을 줄여주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은 뭐에 관한 글이다? 바로 물고기들이 어떻게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래쪽에 쭉 펼쳐져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단락은
뭐 순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단서가 뭐 the signal, 그다음 여기 also 아니면 the muscle cells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this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아마 순서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빈칸이 나온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 많은 물고기들이 동시에 신호를 내보낼 때그 짧은 범위가 간섭의 위험을 줄여준다. 어휘에 있어서도 이 decreases 이 부분을 잘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 부분도 그 시스템은 오직 짧은 거리에서만 작동한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굉장히 빈칸이라든지 어휘 틀리게 낼것 같으면 이거를 이제 small이 아니라 big 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본다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서와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아니면 어휘 그 부분에서는 특히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꼭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8번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